이번 주 만나뵐 분은 시인 김은자 씨입니다. 최근에 첫 산문집을 내셨어요. 슬픔은 발끝부터 물들어온다. 그동안에 쓰셨던 글들을 모은 산문집인데요. 저도 읽었는데 시인이 그간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문집을 내시게 된 이야기하고 산문집을 통해서 독자들과 어떻게 교감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아이 낳는 것과 같다고 그러셨는데 많이 회복 좀 하셨어요? 참 출산의 고통이었죠. 출판을 하고 나서 저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졌다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네. 첫 산문집을 내야겠다 생각하시고 이 안에 글들은 어떤 식으로 묶여졌는지 좀 과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이 산문집을 내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저는 시와 함께 산문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서 또 나의 단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래서 출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산문집은 사실 제가 6부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이민의 산만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문학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일부 짧게 나를 스치고 간 새들 이 철학과 사색과 좀 삶을 좀 접목해서 쓴 글들을 모았고요. 예, 총 9편인데 제목이 다 한음절식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2부는 그야말로 제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옷을 벗은 그런 나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죠. 네. 오래된 문을 열고 들어가며 한국에 대한 고향 생각이라든가 어머니 생각이라든가 친구들 생각이든가 참 오래전부터 썼던 그 생활의 글들을 모은 거고요. 3부는 사색과 또 삶, 또 4부는 발빈자리,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 삶의 얘기들, 그리고 5부는 먼지 속의 편지들. 제가 이렇게 외국 여행을 하면서 네. 그리운 이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기행문과 편지체의 혼합이죠. 네. 6부는 이상한 유추. 말 그대로 정말 이상한 유추예요. 사색과 상상의 그 시적 산문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떻게 보면 문학적 유희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총 61편이 실렸습니다. 네, 일부에 짧게 나를 스치고 간 새들의 첫 시작이 똥으로 시작해서 별, 징, 껌, 침 네. 이렇게 한 글자로 되는 제목이 네. 참 특이했고요. 일단은 네, 네, 네. 이렇게 한 글자 제목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툭 건드려지는 거 있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는 거. 네. 누군가 이렇게 툭 나를 치고 가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하며 살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이런 상상을 하게 됐고요. 상상을 하면서 이거 삶이랑 좀 접목하고 싶었어요. 네. 좀 철학적으로. 그래서 한 작업들입니다. 첫 번째가 왜 똥으로 썼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징이라는 글이 더 좋았는데 징으로 쓰시죠. 뭐 별이 네.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문집이 이쁜 얼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삶의 한복판인 그런 얼굴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네. 의외다. 첫 네. 제목이 이렇다니. 네. 근데 읽고 나서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고귀하다고 이제까지 네. 그렇게 척을 하면서 살았을까라는 반성을 주는 글이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미국에 네. 정착하면서 네. 누구나 겪는 삶의 이야기. 네. 근데 그것은 꼭 동포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서 극복해 나가는 네. 삶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전하지만 잔잔한 그 여운을 주는 글들이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옷을 벗는 느낌으로 쓰신 이유라면?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독자한테 일단 다가가려면요. 제가 벗어야 돼요. 작가로서. 제가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네. 이러다 보면요. 독자에게 감흥을 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온전한 김은자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못나면 못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모습을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는 이민의 삶의 얘기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민의 삶이라기보다 낯선 환경에 대한 그렇죠? 적응이죠.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준히 연속되는, 접하는 연속되는 네. 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했다. 나는 어떻게 갈등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쓰게 됐죠. 네, 그래서 네. 읽으시는 분들이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서부터 과장되지 않은 표현 속에서 어떻게 오히려 그것이 더 용기 를 주는
주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독자들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읽으면서 가까이 지낸 친구였는데 뜻하지 않게 일찍 보낸 이야기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예, 그 글을 쓰시면서 참 또 한 번 아픔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나누어 주신 네. 뜻이 있다면. 너무 짧은 소설이라는 작품이죠, 그게? 네. 네, 네. 진짜 너무 짧은 소설이에요. 우리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소설이에요. 눈 깜빡하면 10년이 가고 네. 눈 깜빡하면 20년이 가잖아요. 그래서 참 귀한 친구를 제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네. 그렇게 병으로 잃게 됐어요. 나한테는 굉장히 큰 손실이고 네. 굉장한 상실감을 제가 네. 느꼈습니다. 사실 이 산문은 한국의 시와 미학이라는 시 전문 문학지에 이번 달 호에 나갈 겁니다. 시와 미학 3월 호. 근데 이 친구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와요. 네. 운명적으로 만나서 또 운명적으로 헤어지는 모든 것을 같이 다 공유한 어릴 적부터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러나 그것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인생을 제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런 걸 나누고 싶어서 썼어요. 예. 그러나 나는 너를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아픔을 어떻게 작품으로 또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네. 우리에게 알려주는 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김은재 시인의 첫 산문집 슬픔은 발끝부터 물들어온다가 한국에서의 반응들도 뜨겁습니다. 문인협회 부천지부장인 고경숙 시인이 평한 글을 잠깐 보면요. 사물들과 가까운 이웃들에 관한 만남이다. 그 만남은 단순한 물리적 만남이 그치지 않고 언어의 포괄적 영역까지 확대돼 추억이란 이미지로 형상화된 뒤 다시 작가의 삶의 철학으로까지 발전한다. 순환적 고리를 형성하는 만남에서 체득되는 것들은 진한 여성성을 동반한다. 소통 원활한 전달력으로 작용한다. 여성 시인이라는 그 강점이 부각된 그런 산문집이라는 평인데요. 찬사를 많이 들으세요. 이 산문집을 통해서. 예. 아, 참 감사하죠. 네. 예, 제가 일단은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또 나름 또 부족한 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고시인님과는 참 인연이 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편지를 또 따로 보내와 주셨더라고요. 아, 네. 예. 진정된 글들이 잘 숙성된 산문이다 이렇게도 평해 주셨고 네. 일상적인 얘기만 그치지 않고 외자의 그 철학적 사유들이 책의 무게감을 더해줬다. 특유의 리듬감으로 글을 미끄러지듯 읽히게 해주었다. 평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고요. 김용택 시인은 이 산문집에 대해서 산문이 마치 시 같다. 산문과 시가 있다 했다. 김은재 시인의 글을 보며 나는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었다라는 아주 훌륭한 표사를 써주셨습니다. 아쉬움은 많이 있어요. 사실 더 잘했을 걸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철학적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삶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삶의 의미로 끌어올린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참 읽을만한 글이다. 많은 것을 나누게 되고 배우게 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글이다 했습니다. 저라는 독자는 그랬고요. 많은 독자들이 김은자 산문집 슬픔은 발끝부터 물들어온다를 통해서 어떤 김은자를 좀 만났으면 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산문집을 통해서 사실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말 하면 저 여자 왜 이렇게 투쟁적 네, 저는 문학에 있어서는 아주 투쟁적이 되고 싶었어요. 네. 해외에 있는 그 변두리 문학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얼만큼 역할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역할이 우리 여기 문학인들, 재외동포들 혹은 이 미국에서 우리가 모국어로 글을 쓰는 많은 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네.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산문집을 통해서 귀중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